안녕하세요. 한복옷장의 서윤입니다. 4월에는 어떤 학교 생활을 했을까요? 구독, 좋아요. 여기는 도서관 로비인데요. 바로 옆에 전통문화 전시실에서 아시아 민속 복식이라는 주제로 전시 준비가 한창이에요. 그래서인지 테디베어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이제 4월이 시작되고 벚꽃이 떨어지고 있어요. 바닥이 분홍분홍. 흩날리는 벚꽃비가 예쁜 하루입니다. 그리고 드레스 시간. 이건 저의 드레스 1차 디자인이에요. 이거 캡 드리는 건 할 줄 알지, 서훈아. 근데 서훈아, 이거 어디까지 올 거야? 이게 네. 그 겨드랑이 밑에 달릴 거야? 왼쪽에. 오늘은 배아 메이커 스페이스에 왔습니다. 노방 원단에 자수를 놓기 위해서. 자수기계 쓰는 법을 간단히 배웠는데요. 노방이 너무 얇아서 잘 될지 모르겠어요. 총 21분 걸리는 건가요? 네. 문제 바로 발생. 실패. 우여곡절 끝에 자수를 놓았습니다. 멤버가 많아. 자수 색깔을 다양하게 봤는데 9개 골라야 되거든. 색깔별로 난 이건데. 이렇게 골라준 아이템들로 파우치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플리마켓에 나갈 아이템들인데요. 과연 잘 팔릴까요? 물품을 전달해주러 가는 길. 많이 팔리고 어려움. 배자는 어느새 이만큼 완성이 되었어요. 뒷판과 연결하고 고름이나 단추로 마무리하면 이제 끝입니다. 작년부터 매 학기마다 스터디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4명이서 스터디를 신청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만들 한복들은 바로 속옷, 무지개 치마와 속속옷, 가슴 가리개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광장시장에 왔어요. 나 이걸로 무지개. 주름 잘 못 잡아도 티에 별로 안 나게 하려고. 각자 원하는 원단으로 샀습니다. 드레스 수업 시간. 광목으로 가봉을 보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준비해주신 마네킹에 속치마를 입히고 그 위에 드레스를 얹어봅니다. 제 건 아니지만 드레스가 벌써 거의 완성이 된 듯한 느낌이에요. 완성할 날이 기대됩니다. 이번 학기는 제작 수업이 3개라서 그런지 과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밤인데요. 밤 11시예요. 이 시간에도 4명이 남아서 열심히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어느덧 겹복꽃이 피는 때가 왔어요. 작년에 이어 학교에서 만개한 겹복꽃을 만나네요. 광목으로 만든 드레스를 입어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 중. 문제는 탑 부분이에요. 요렇게 캡을 만들어서 붙여야 되거든요. 갈 길이 멉니다. 오랜만에 학식 먹으러 왔네요. 맨날 편의점 음식만 먹다가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요게 한 상자리. 저렴하긴 하지만 오늘 만든 배자를 입고 착장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장을 막 끝냈습니다. 이제 한복을 입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끝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입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만든 배자예요. 이렇게 리본으로 스타일링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잘 못 해가지고 해달라고 하려고요. 배자를 입고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딱 좋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좋은데? 다 같이 가니까. 이제 올라올 때 어떻게 할까요? 올라올 때? 학교 바로 앞에 위치한 곳에 왔어요. 바로 홍건이 가옥입니다. 방문할 수 있는 한옥이 학교 근처에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학교의 메리트? 이제 제 차례인데요. 교수님께 검사를 맡았어요. 양면 배자로 만들어서 반대쪽으로 뒤집어 입기가 가능해요. 이쪽은 좀 더 산뜻한 느낌이죠? 치마와 저고리도 작년 수업 시간에 만든 거예요. 풀 착장. 모두가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찍는 즐거운 시간인데요.
홍건이 가옥의 이곳저곳에서 사진을 남겨봅니다. 오, 꽃이 너무 예쁜데? 여기 있는 꽃은 모란인가 봐요. 제대로 본 건 처음인 것 같아. 다 같이 꽃을 감상해보아요. 그리고 중간고사. 일주일간의 중간고사를 거치고 학교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동아리에서 모였어요. 무엇을 만들지 의견을 내고 종합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4월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끝.